94번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이렇게 셋을 하나 만들었고 다음에 50과 32개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 매일과 마찬가지로 has를 쓰면 됩니다. has 메소드.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50이 있느냐 10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동작 시켜보면은 간단하게 위에 거는 true, 아래는 false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좀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아마 이 강의를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먼저 셋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50, 30, 40, 그 다음에 문자 12개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value를 여기다 담습니다. set1의 value들. value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전에 봤던 map이나 object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키를 또 받아서 여기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컨솔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컨솔 해본 결과 둘 다 이렇게 오브젝트라고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브젝트입니다. 어레이도 오브젝트고 셋도 오브젝트고 맵도 오브젝트고 펑션도 오브젝트예요. 다 오브젝트니까 이건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컨솔 로그 한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for 문장을 쓸 수 있겠죠. for let value of get values 그래서 console log value 이 문장을 쓰게 되면은 for of 문장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였나요? for of 문장 기억나시나요? for of 이 문장은 밸류들 그죠? 주로 array 타입, array나 뭐나 셋이나 맵에서 밸류들을 보여주는 게 밸류를 보여주는 어떤 루프입니다. 루프. for in 하고는 다르죠. for in은 뭐였나요? for in은 키를 보여주는 오브젝트의 키를 보여주는 거였죠. 오브젝트의 키 밸류 조합에서 키 밸류 조합에서 키를 볼 때 그죠? 키를 가져올 때 키를 가져올 때 쓰는 것이 포인이었고 포이치는 뭐였나요? 포이치는 이치는 array 타입의 만치입니다. array 타입의 array 또는 array와 유사한 데이터 타입 그냥 array에 적용 array에 적용 그렇죠. 근데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융통성이 있고 가장 아주 잘 쓸 수 있는 것이 for over입니다. 이게 가장 웬만하면 for over로 쓰세요. 그리고 for over로 적 안 될 때 이제 포이치나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value, get values 형식으로 가죠. 그냥 console log 하면 get values를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for over 루프를 쓰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죠. 볼까요? 그러면은 요 get values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뭐 적혀놓고 저장해서 보면은 밑에 지금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적혀놓고 지금 안 나오죠. 이거는 stack breach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지워서 될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하죠. 지금 VAR을 쓰고 있어요. 근데 VAR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금 예전의 예제를 제가 가져왔어. 지금 VAR을 쓰고 있는데 위에 것만 조금 체크를 할까요? 어디 갔나요? 방금 우리 학습하던 V가 여기 있습니다. VAR VAR을 바꾸려고 하다가 화면이 바뀌어버렸어요. VAR 요거 말고 여기까지 이걸 달렛이나 달렛이나 컨스트를 써야 됩니다. 일단 렛을 바꿔놓죠. 렛을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그냥 그대로 다 붙이는 거예요. 다시 더 붙이고 다음에 컨솔 로그 부분 있죠. 포 오브 루프 요걸 여기다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서 그 다음 실행해보자. 그러면은 하나씩 50, 30, 40 gigs, gfg 하나씩 밸류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그냥 키를 컨솔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요것을 포 오브 문장으로 불러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 밸류 get 키죠. 여기는 get keys. 자,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베리어블을 지정하는 거니까 베류라고 쓰던 뭐 베류라고 쓰던 키라고 쓰던 뭐를 쓰던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동작은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A를 쓰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A로 하던 B로 하던 C로 하던 뭘로 하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래머들한테 내가 지금 키를 뽑아서 보려고 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좀 의미 있는 단어로 쓰는 게 좋죠. 그죠? 그런 용도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보면은 결과적으로 또 아무것도 안 넣죠. 또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전에 했던 것을 좀 고치겠습니다. 뭐냐 어떻게 고치냐니까 이것을 keys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get keys 아 get 아, 뭐 그대로 해도 되겠네. 괜히 고치려고 했었나. get values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다 정상적으로 키 우리가 가져온 키에서 가져온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래머가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단어들을 써서 조합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키. 문법적으로 반드시 키를 써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엔터키만 쓰면 되겠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밸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셋은 키와 밸류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셋의 특징입니다. 키를 뽑아보는 거나 밸류를 뽑아보는 거나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들을 지금 이게 지금 원래 이게 동작이 해야 되는데 스택 브릿지가 지금 이걸 이 기능을 지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콘솔에다 바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